자, 이번 시간에는 선풍기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모델링은 우리가 초급반에서 배웠었던 모델링의 그 복습 과정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 조립품 환경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이 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명령어를 배워나가면서 컴포넌트 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선풍기 아랫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실린더 명령을 누르고, 그 다음에 평면도 해당하는 탑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다이아미터하고, 그 다음에, 자, 높이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자, 기본형이 형상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윗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여기다가 이 면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선풍기에 대한 저기 뭐가 목 있죠? 기둥. 자 기둥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는 100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하고 자 여기하고 자 정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케치 디멘전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자, 치수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요. 치수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원점하고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60으로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완료가 된 다음에 돌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 이 프로파일을 잡은 다음에 높이를 줍니다. 이렇게 높이를 주고요. 높이는 자, 220으로 가고 선풍기 목이 약간 좀 테이퍼가 져 있으니까 테이퍼 앵글을 마이너스 3도로 살짝 자 이렇게 구별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출 피처를 딱 작성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계속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이 윗면에다가 다시 스케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자원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에 자 중심에 대고 자 18시파이로 자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돌출 명령을 다시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에 높이를 20mm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선풍기 대를 만듭니다. 자그 다음에 자 목각기를 해볼 텐데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가지고 필렛 명령을 누릅니다. 그리고 자 반지름을 자 25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버튼부를 좀 작성해 볼까요? 자, 요걸 책에서 하실 때좀 많이 어려워 하실 텐데, 동영상을 보시면은 요게 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요게 버튼부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선을 그리기 위한 건데, 먼저 잡으세요. 가이드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이게 좌우대칭이어야 되니까 수평 구성 조건으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자, 치수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자, 먼저 이 녀석의 폭치수를 이두 개를 찍어서 자, 먼저 15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자, 이 호의 중심점이 요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하고 이 녀석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자, 치수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에 원점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자, 100mm로 줍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아유, 잘못 찍었네요. 자, 이 녀석의 호에, 자, 반지름 자체를, 자, 150으로 주면은, 자, 이 녀석은 이제 완전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자, 스케치에, 자, 호 명령을 원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25파이로, 자, 원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으면은, 자, 책의 내용이 살짝 오류가 있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이용해서 자, 위로 자, 5mm로 이렇게 치수를 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투사이드를 해가지고 아래쪽으로도 2mm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자, 아래 정도로 이렇게 2mm 내려가고 나면은, 자, 요거는 새로운 바디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을 컷을 하지 말고 뉴 바디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 녀석이 바디 리스트에서 보면 새로운 바디로 나와 있는 걸알수 있죠? 자, 필렛 명령으로 자, 모서리에다가 자, 필렛 명령용에서 1mm로 이렇게 필렛을 줍니다. 자, 필렛을 준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패턴을 좀 줘야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여기다 홀을 그렸죠? 홀을 그린 요 스케치 3번을, 자, 전구를 켜가지고 다시 살려냅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의 패턴에서 보시면은 패턴 온 패스, 곡선이용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을 바디로 잡아주고, 패스를 여기로 걸어준 다음에 이 화살표를 쭉 끝에까지 탁 걸리게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개수를 4개로 바꾸고 OK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스케치 4번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숨기고요. 자, 그 다음에 컴바인 명령을 이용해서 자 여기 버튼 붓기 이렇게 겹친 부분을 빼보겠습니다. 자, 컴바인 명령을 이용해서 오퍼레이션을 컷으로 잡아주고요. 타겟 바디를 얘로 잡고, 툴 바디를 이 버튼 4개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킵 툴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버튼이 사라져 버려요. 자,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 바디를 이렇게 숨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파진 부분이 보이게 되죠? 자, 파진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자, 프레스 풀, 밀고 당기기 명령을 이용해서, 버튼하고 몸체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야 되니까 좀 틈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 안에 모서리, 여기 안에 면을 전부 다 선택한 답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마이너스 0.5로 주고 OK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면이 살짝 뒤로 밀려간 걸볼수 있어요. 자 바디를 다시 이렇게 살려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틈이 자 살짝 벌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 형상을 여기 이제 띠 형상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스케치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3점호 명령을 이용해서, 자, 여기 중심점과, 여기 중심점과, 여기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일단, 자, 가이드라인을,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나서, 여기서 오프셋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오프셋에서 오케이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빼가지고 오프셋을 한 다음에 오케이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치수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치수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살짝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요 끝을 이어줘야겠죠? 여기서 자 탄젠트 아크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덮는 아크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여기하고 여기도 덮는 아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 스케치의 치수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저기 호의 반지름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튀겨나가거나 찌그러진 게 보이죠? 그런 거는 탄젠트 구속 조건으로, 아이고, 자, 이렇게 탄젠트 구속 조건을 줍니다. 근데 이렇게 에러가 좀 발생해서 좀 약간 말이 안 되게 될 때는 이렇게 서로 떨어진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일단 요 끝에 끼리 이제 안 묶여진 거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또 묶여 있는데 그죠? 네. 자 일단 치수를 주기 전에 탄젠트 구속 조건으로 일단 한 번씩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탄젠트 구속 조건으로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치에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를 30이라고 주면은 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걸볼수 있죠? 요거는 일단 지워버리고 책하고 이게 왜 다르게 가냐면 퓨전 360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구속 조건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자이 호의 중심점하고 여기가 떨어진 게 보이죠? 요거를 일치 구속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아이고 이것도 안 되네. 일단 치수 명령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일단 줄게. 이렇게 30mm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도, 자, 요건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옵셋 구속 조건 때문에 걸리니까 이 옵셋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으로 중심점끼리 이렇게 맞춰버립니다. 반대편도 아마 이렇게 맞춤을, 아, 요건 좀 이미 맞춰졌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스케치를 일단 완성을 했고요. 스케치를 완성을 했고, 자, 됐으면은 자, 이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마이너스 1mm로 이렇게 파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형상들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그 바디끼리 맞는 걸로 하고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자, 선풍기 여기 회전 명령을 이용한 몸통하고 날개를 계속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